라디오 레퍼트리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만한 변력이 다 같이 막혀버리는 건 좀 살짝 바보스럽거든요. 어 땅바닥 불타면 이거 꽤나 아프거든요. 꽤나 아프거든요. 와 카드 우와 이거 데미지가 생각 이상으로 셉니다. 자 0000님 제스타님 파터브 메모리님 호로로님 엄브라님 곰님 3대3 경기 타이푼 아레나에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고요. 자 버테카리 로드 제네럴 그리고 포스 커맨더. 자 커미사르 로드 곰님의 포스 커맨더 호로로님의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 자 시작하자마자 점프 타고 들어와서 발전기 쪽 견제 들어옵니다. 요거 초반에 임페리얼 가드 입장에서 굉장히 좀 거슬리는데요. 근접 붙여줬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계속 견제 들어갑니다. 워프스파이더 엑사크 자체의 근접 데미지가 좀 시원찮지라도 가드맨들 상대로도 잡기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나름 좀 칩니다. 아 근데 사실 워프스파이더가 노리는 게 요거였는데 빠져나갑니다. 초반에 워프스파이더가 견제하기는 여기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 남쪽에서의 교전은 자 가디언 한 분 대 거의 아사 직전까지 박살 나서 리트리 하고 있는 모습이고 포스 커맨더가 포스 커맨더 견제. 일단 레드팁이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집에 갔던 병력들 다시 한번 앞으로 우주주 튀어나와야겠죠. 다들 곰님이라서 그런지 다들 경기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점점 더 안으로 자 안으로 몰아온 다음에 택티컬 마린팀 스카우트 마린팀 함께 지원받으면서 함께 공격 들어가야겠죠. 크라켄볼터 일단 사용해주고 자 가드맨들 센티널 뒤에 숨어서 교전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남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가 좀 공허하게 돼버리니까 남쪽으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포테카리와 교전하고 있는 가드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브라님의 임페리얼 가드 그리고 제사님의 아포테카리입니다. 리딩 포인트 잘하면 뭐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위쪽에서 이렇게 버틴다고 버텨보지만 그래도 컬러 자체를 막아내는 건 쉽지가 않죠. 가드맨들 빠져주고요. 어 근데 가드맨들 저도 엄폐를 끼고 맞상대를 하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같은 인종이기 때문에 이런 대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일단 리트리스를 빠져나가는 게 일단 현명한 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남쪽에서는 엘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깃발 먹어주고 있습니다. 곰님은 주강 쪽에 가 있으시네요. 자, 주저 없이 센티널 발구르기가 지금 막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아포테카리 합류하자마자 역공할 준비. 생각보다 곰님 상대로 좀 잘 싸우고 있거든요. 자 뭉치면 안됩니다. 지금 활망사 있기 때문에
자, 커미사르도 들어오고 포스커맨도 들어오는데 자자자 아포테카리 자, 퇴각로 라인에 어설트바리 팀이 있으니까 두둑 탁탁탁 아 잡아내고요. 스페셜 어택 들어간 거 보자마자 아이고 어따바를 구르죠. 이호님 반갑습니다. 자, 엘다가 아래쪽에서 거치팀을 두 군데나 써주고 있네요. 자, 어설만 너무 깊게 들어온 거 아닌가요? 물량이 좀 많은데. 자, 화염 망사기로 지금 발적이 테러 들어가기 전에 막았어야 했지만 발적이 하나는 털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앙 라인을 전부 다 일단 가져가는 데 성공한 레드팀. 자, 블루팀의 역공이 이제서야 좀 시작이 됩니다. 라디오 웹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만한 병력이 다 같이 막혀버리는 건 좀 살짝 바보스럽거든요? 이만한 병력이 요구 하나에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아 이쪽으로 돌아가던가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다른 곳에 시간을 뺏깁니다.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판단 미스예요. 아래쪽에 이렇게 뭉쳐있는 건 좋지 않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병력이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카타찬도 뭘 쓰려면은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다시 위쪽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쪽에서도 내 팀 병력들 들어옵니다. 자, 수류탄이랑 유탄 자체는 나쁘지 않게 들어가는데 자, 대부분 이제 2티어로 올라갔고 초중반 시간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거치팀 두 군데나 있는데 이 거치팀 때문에 너무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려있어요. 이게 계속 유닛 블로빙을 이렇게 서로 같이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상대편은 위와 아래에서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중앙 쪽에서 계속 샌드위치 작전에 지금 걸려들고 있어서
헤비볼트 터렛이 기지 안쪽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악수거든요. 모처럼 아래쪽이 좀 비었습니다. 자, 임페리얼 가드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을 좀 견제해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내려가봤자 할 게 없어요. 네, 다 같이 내려가봤자 할 게 없거든요. 이쪽에는 엘다, 위쪽에선 스페이스마린. 워프 스파이더 들어와서 거치팀 빼내준건 좋습니다. 자,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 잡아내는데 성공했고, 다행히 남쪽 방어선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전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위쪽에서의 스페이스버린 상태, 카타차를 거의 다 잡을 뻔했지만 들어오는 키메라, 키메라에서 가드맨들 내리기 시작하고 가드맨들이 또 플라즈마 건달고 있기 때문에 연막 깔아버리고. 아,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남쪽의 유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다가 헤비 볼트 터렛. 예, 헤비 터렛 좋아요. 포스 커맨더, 포스 커맨더. 아, 버컴 터미 3티어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엄브라님께서도 3티어 올라가고 있고요. 브라이트랜스 웨폰팀이 깔려져 있는 상태. 발전기 테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요 노드부터 깔 거면은 뺏는 게 차라리 낫을 텐데. 아, 다 막히고 있죠? 발전기를 일단 다 털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키메라가 돌아다가지고 이제 대기업 팀 언제 나오죠? 자, 남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헤비 터렛 타게 될 것 같고요.
어, 땅바닥 굴타면 이거 꽤나 아프거든요? 꽤나 아프거든요? 와, 카드, 우와! 이거 데미지가 생각 이상으로 셉니다. 특히나 가드미 같은 친구들한테는. 예, 자, 분대 자체를 삭제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쪽 등장하는 건 파이어 프리즘. 아이고. The enemy is capturing one of our strategic points. 어떻게 하는 팀 쓰러지고. 이야, 곰님의 터미네이터 분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필인드 여기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당장 눈앞에 있는 보병들을 잡아내주는 건 좋은데 기갑을 뭘로 상대할 거죠? 지금 기갑 잡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베인블레이드를 가려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 느낌상 엘트리치 스톤 같다.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네. 아, 이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